의정부시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행복기자단 2기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시는 지난해 3월 19일 행복기자단을 처음으로 위촉해 1년간의 운영을 통해 2014년 2월 기준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의정부 경전철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이야기, 놀기 좋은 계곡 의정부 계곡, 의정부 문화재 알아보기 등 다양한 글들이 네이버 검색상위에 오르면서 짧은 기간 동안 시 홍보 매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2기 여러분들이 2기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의정부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기 행복기자단 위촉을 통해 시정의 홍보 도우미 역할뿐만 아니라 시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사진 찍고 글 쓰는 거 좋아했던 지라 제가 한번 스스로 의정부시의 맛집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를 취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의정부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맛집이나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즐기기에도 부담 없는 장소들을 많이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2기 행복기자단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다수 위촉돼 의정부시 블로그가 더욱더 알차고 가치 있는 정보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